위대한 선부 돈줄 맞짱 떨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솔직히 식비가 일단 얼마나 나옵니까?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 저는 한 35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한 450 정도. 한 달에 예 식비가 기본 그래도 한 60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600이. 자 그럼 일단은 일단 세부만 합쳐서 이제 1000을 넘었어요. 예, 우리 아미님은? 저는 이제 만들어 먹거나 배달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끼고 아껴서 한 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끼신 거죠? 네. 네. 이게 실컷 쓰면 한 1000은 아끼 쉽지 않을까요? 맞아. 아, 작작한 거 드시면? 네, 맞아요. 저도 500에서 한 500 정도 됩니다. 두 분이 1000인데요? 이야, 도시장군단 나와주십시오! 뭐야? 웅장이. 여자애들! 와. 아시아를 외치던 실력으로 이번엔 돈줄 군단 맺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여자 유도 군단입니다. 여러분 실제 아시안 게임에서 받은 금메달. 받은 금메달. 와 진짜 무겁다. 어이구야 와. 와 진짜. 아, 진짜 무겁네요. 어 무겁다. 와. 밥 안 드시고 매달 안 드셔도 배가 부르시겠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배는 고픈 거니까. 밥은 먹어야죠. 밥은 먹어야죠. 아 공복을 뛰어넘지 못하는군요. 아. 이쯤 돼서 제가 대결 방식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결 방식. 네, 맞습니다. 오늘의 맞짱은 금액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전후반 경기 동안 더 많은 금액의 음식을 먹는 군단이 승리합니다. 그렇죠. 금액전인 거죠 오늘은. 오늘같이 추운 날은 또 이렇게 뜨끈한 전골 아닙니까? 아, 저는 그냥 전골을 아니 그냥 쫄짝 낼 거예요 저는. 야, 너무 맛있겠다. 이게 다 버섯이야? 와. 와. 아 너무 맛있겠다. 어. 사장님 저희는 살이 가볍게. 왜? 고기살이 5인분 5인분 할게요. 고기살이 5인분 5인분 할게요. 5인분 5인분. 네. 어, 지금 돈줄 군단이 소고기 10개 추가 주문했습니다. 와. 10개? 네. 총 네. 10인분이요. 저희도 5인분 5인분 5인분. 저희도 5인분 5인분 5인분. 5인분. 15인분. 네, 15. 5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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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인분. 가볍게 10인분만? 10인분. 11인분. 10인분. 10인분 11인분. 네. 5인분. 와. 와, 보약이다. 와, 보약이다. 보양식이야. 국물이 그냥 다른 간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버섯에서 우러나온 그냥 맛. 진짜 그 맛이야. 이건 진짜 보약이야, 보약. 진짜 보양식. 와, 이 고기 흰막이 버섯 나 너무 좋아하는데. 와, 버섯 좀 미쳤다. 오도오도 치킨은 진짜 표고 맛도 확 나고 각종 버섯 맛이 다 난다. 어 버섯 하나하나의 맛이 다 느껴져. 버섯 종류가 11가지. 맞아요 11가지 버섯 예. 종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불로장사를 꿈꾸던 진시황이 즐겨 먹었다는 동치가초. 그리고 포근포근한 식감이 매력적인 노루궁뎅이 버섯 지금 보셨죠? 또 아삭아삭한 황금 팽이버섯이 주로 들어가고요. 이 밖에도 은이버섯, 표고버섯, 흰색망 가닥버섯, 갈색망 가닥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오기버섯까지! 와! 자, 퇴근하겠습니다. 총 11가지. 사장님, 저희 노루궁뎅이 하나 더 추가할게요. 노루 궁뎅이 버섯 이거 굉장히 귀한 버섯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 슈크림처럼 생겼네요. 맞아요. 뭔가 폭신폭신할 것 같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승리로 드세요. 네. 네. 사랑해.
와, 들기름에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너무 향긋한데? 아, 식감도 너무 좋고. 와. 버섯을 생으로 먹으면 그 생맛이 있거든? 난 그거 날 줄 알았는데 그게 근데 하나도 안 나지? 하나도 안 나. 들기름이 진짜 신의 한 수다. 들기름 짱이. 와, 근데 언니 나 이거 노루궁뎅이 너무 맛있어. 처음 먹어보거든? 대박이다. 궁뎅이 먹어보고 싶어. 저 진짜 먹어보고 싶어. 대박인데 이거? 그러니까. 안 먹어봤는데 한 번도. 우와! 누구야 누구야? 오, 궁뎅이 선생님입니다. 아, 근데 엄청 뜨거울 텐데 그냥 입에다 넣었는데. 어머, 잘 드신다. 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렇지, 우리 또 금메달리스트 김하인 선수. 곱창찍고를 더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버섯찍고 더 잘 드시네요. 버섯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예, 오늘 처음 알아간 것 같습니다. 버섯 전골 좋아합니다. 예, 예.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저 소고기도 이제 저 부위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게 소고기 목심 정도 될 겁니다. 지방이 적기 때문에 저 샤브샤브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언제나 또 우리 아미 선수는 편안해 보입니다. 고기 씹는 식감이랑 버섯의 그 그러니까 오도구도 씹히는 식감이랑 너무 좋지 않아? 고기는 얇게 점여셔가지고 진짜 부드럽다. 어, 고기 들어갑니다. 도전자 군단. 이야! 아! 저 가마치기가 저거는 가마치기거든요. 저게 한 판이야. 아, 한 판. 아미 한 판이랍니다. 네. 아니, 나 고기 언제 먹어? 지금 다시 넣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자, 김하인 선수. 자, 한 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절반. 건더기가 중요하지. 그렇죠, 건더기가 중요하죠. 아, 근데 국물에 아니라 그냥 버섯에 뿌리시는데요? 어머, 저 정도면 후추 무침 아니야? 역시 후추. 후추 지정. 네, 후추 지정. 내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갖고 왔지. 언니 또 뭐 가져왔어? 소스를 갖고 왔습니다. 어? 아미 선수 뭐죠? 어? 저 뭐야? 불닭 마요부터. 불닭 마요? 어, 저 근데 맛있겠다. 불닭 마요 소스.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부족함 없이 싹 다 잡아준다. 와. 맛있지? 끝났지? 우리 몇 점 먹을래? 메밀전병이라 6점. 와, 깜짝. 사장님! 저희 만두사리 하나하나만 넣어주세요. 사장님, 저희도 만두 좀 주세요.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 굴림만두가 오래 끓여도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천천히 다 앞에 고기랑 버섯들 다 즐기고 나중에 먹어도 됩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녹아. 녹았다. 와. 만두랑 고기랑 이거 같이 먹어도 최고인데? 만두 맛있겠다. 만두 맛있. 김하인 선수 대단하죠. 와, 지금 만두 거의. 네. 표정 변화가 아예 없어요. 아, 이게 6전이요? 감사합니다. 또 이거를 어떻게 하나만 먹어. 나 이거
국물에 담가서. 아, 촉촅하게. 어, 촉촉하게 해가지고. 목자라, 목자라. 어, 쏜다, 쏜다, 너무 쏴! 어때, 어때? 어, 예상치 못했던. 와! 6점치기를 하네요. 아. 6점치기를 하네요. 야, 대단합니다. 한 판을 일단 멋지게 쏘 들어갔는데, 어, 중간에 뭔가 좀 떨어뜨리면서. 네. 절반으로. 아, 절반으로. 어. 여기 이 사리 고기랑은 또 다른 게, 기름에 붙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고소해. 계란 부침까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얼마나 다 솔직히 저희한테는 45분이 너무 짧아요. 저희는 똑같이 아, 리플레이 할 수 있어요. 아직 먹어도 돼요? 아직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6점 먹어요. 아, 음식. 아니. 좀 그런가?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아, 배고파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죠? 하연이 이런 거죠. 예, 경기가 끝났는데. 하연이 처음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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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나 처음이야. 대박이다. 진짜 처음이야. 바로 이런 모습이죠. 어머, 어머, 어머. 야, 왜 이런 모습. 야, 왜 이런 모습. 어머, 어머, 어머. 하연아, 아직 카메라 돌고 있다. 우리 사장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자, 오늘 과연 전반전의 우승자는 누구일지. 오늘 전반전의 우승자는 누굽니까? 아, 아, 역시.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리스펙. 후반전 메뉴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후반전 메뉴는 메밀국수 3종과 보쌈입니다. 보쌈! 아, 보쌈! 딱이다, 딱. 네, 지금 후반전 첫 주문 들어왔는데요. 돈줄 군단이 해물 온면 3개, 들나물 메밀면 5개, 명태회 비빔면 3개 이렇게 했고요. 도전자 군단은 어떻게 됩니까? 도전자 군단은 해물 온면 3개, 들나물 메밀면 3개, 명태회 비빔면 3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 주문 자체에서 돈줄 군단이 또 치고 나가네요. 그러니까요. 전반전의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 접시에 나와요? 근데 무슨 홍합 면이 안 보여. 내가 봤을 때 이거 까먹을 때 시간 다 빼먹을 것 같거든. 와, 전략이 중요하겠다. 와, 엄청 많아. 너무 와, 많은데? 네. 와, 홍합 짭짤하니 맛있어. 너무 많은데? 응. 근데 떨어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와. 아, 지금 돈줄 군단은 손으로 장갑 붙여 꼈고요. 아, 근데 홍합 까는데 시간 다 걸릴 것 같아. 어, 큰일이야. 저 장갑 있는데? 우리 장갑. 미쳤다. 약간 수달 같아, 우리 수달.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막국수 구하면서 새우까지 새우는. 아이고, 내 홍합을 엿다 버렸네. 야, 홍합이. 야, 이 정도면 홍합 페스티벌인데, 그러니까. 페스티벌. 일단 100% 메밀면이고, 근데 여기 사장님이 메밀 외길 인생 17년 차 특허받은 제면 기술도 있으시대요. 쫄깃한 식감을 냈다고 합니다. 예. 사장님, 저 강원도로 가시죠. 경기도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메밀 100%라며. 쫄깃해? 근데 엄청 쫄깃쫄깃하다. 자, 말린 선수 잡았습니다. 말린 선수. 저도 가마치기도 그죠. 시작부터 가마치기 한 판입니다. 와, 대박.
저기 들어갑니까? 한 젓가락에 완전. 많이 많이? 우와! 와. 진짜? 우와. 오. 오. 와, 한 입 다 들어갔어. 핫팔! 핫팔입니다, 핫팔입니다. 제가 말 타네요. 아, 우면 다 먹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 먹었다고? 거짓말. 언니랑 같이 먹어야겠다. 제가 많이 고기 준이가 잘 먹어요. 준호도 지금 젓가락 들었어. 어떻게 오늘 선수단 컨디션 괜찮아 보이나요? 일단 지금 주면이가 지금 선두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주면 선수. 네, 이주면. 네. 이주면인데 메밀국수까지 제일 좋아하니까 오늘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들나물 메밀면은 이제 울릉도 현지에서 직접 공수한 부특갱이 나물로도 예. 들기름에 달달 볶아서 극강의 고소함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냥 고소함이 이거 극강의 네, 극강의 아 진짜 맛있다 면이 질기름으로 코팅돼 있어가지고 더 식감도 좋고 안 질리는 것 같아. 이거 들깨 200%다 200%. 아 진짜 냄새가 미쳤다. 거의 내가 다 먹었어. 비빔면 너무 맛있지. 아 먼저 파스타면인가요? 언니 그렇게 숟가락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먹어요? 그 빨리 팍 먹어야지. 은전이. 응. 그 하나 지금 몇 분째 잡고 있어. 지금 다 드셔보셨어요? 뭐가 제일 맛있으세요? 세 가지 중에서? 한겨디가 한 개 째여가지고 지금. 아, 아니. 네. 전 이 비빔면이 제일 맛있어. 비빔면? 네. 저 여기 한 판 면치기 할 예정이거든요. 한 판 면치기 할 예정이거든요. 면치기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주면님! 이주면! 네. 자, 한번 면치기, 면치기! 엎치기! 우와! 아, 와, 이주면 맞네! 아, 내 라이벌 세다. 아, 진짜. 여기, 여기다, 여기다! 이주면이나 서유면이냐? 네. 다르죠? 김하연 선수가 지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어, 근데 하연 선수는 지금 리스펙보다는 같이 가서 함께 하고 싶은 얘기 생각이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입을 벌리면 약간 입맛 타시는 것도 있고. 고기차를 이용해서 고기의 잡내를 잡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잡내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걸 잡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맛있어. 진짜 고기가 탱글탱글 쫄깃쫄깃. 딱 그 말 맞지? 그다음에 국물에 말아먹을까? 더 탱글보다 멋있나? 인정. 우와. 삼삼삼. 그렇죠. 깔끔하게 들어갑니까? 이야. 잠도대 이렇게 먹으니까 잠도대 국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다섯 개를 버거처럼 먹어보겠습니다. 자, 보쌈 버거. 자, 보이시나요? 우와, 난생 처음 본다. 보쌈 버거. 우와. 시간이 진짜 짧다. 완전 맛있네, 흔아. 딱 이 고기 안에 다섯 점 넣고 쌈장 있지? 쌈장 딱 넣어주고 진짜 맛있어 지금 감자전 냄새죠? 네 여러분 아
아, 근데 감자전은 진짜 솔직히 저도 이렇게 이렇게 좀 돌도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도 이렇게 먹을 것 같아 정말. 이거 되나? 하나를 다? 와 여기서 자존심 부려서 뭐 하나 싶긴 한데. 오. 와. 와 가능할까요? 가능하나요? 가능하나요? 아 안 돼, 나 뜨겁다. 아, 아 하이라이트 어느 순간 어 발을 자르고 있어. 어 지현 이거 저 하나 다 말았어요. 아 준비 안 해요? 준비가 안 해요? 뜨거워. 아뜨. 감자 하나 다? 막. 근데 지금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와, 이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진짜 하이라이트. 와, 아니 이거는 기술 점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술 점수랑 뭐. 우와! 얘들아, 화이팅! 얘들아, 화이팅! 뭐야? 언니. 뭐야? 화이팅! 빨리! 제 찍질하러 오셨다. 어,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건 아니죠. 이게 반칙 아니에요, 반칙?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이거 안 되지! 뭐야!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그거 같이 먹을게요. 어머! 야, 근데 진짜 무섭다? 나 진짜 무서웠다 언니. 여기 이선수 앞에 나. 아, 저 정도면 그냥 하윤님을 위한 음식 아니에요? 뭐지? 들나물은 아까. 아야. 어머. 뭐야? 내가 그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음식이? 나 짜도 돼요? 응. 우와. 진짜 척추처럼 먹고 있는데? 하윤아 우리보다 잘 먹어. 어제 개체했니? 하윤 선수 처음 같아.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줄 바짝 들어왔습니다. 회식비 100만 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와 시청자냐? 도진군단이냐? 도진자냐? 시청군단이냐? 축하합니다. 오늘의 우승팀은 돈줄군다. 2,000원 차이로 예. 돈줄군단이 승리를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위대한 성부 돈줄 맞짱 들어 오세요. 축하드립니다.